네 애칭의 뜻 말이냐? 북쪽 어느 나라에서는 푸른색을 청이라고 말한다더구나. 확실히 이곳에서 낯선 말이긴 하지.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이 하멜이 생각났었단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푸른 도시. 이 아비가 어떤 것으로부터든 지켜내고 싶은 것. 그리고 네가 태어난 날, 네 눈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청을 보았단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것,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겐 네가 그런 존재란다, 아들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약속을, 하멜의 모두를 한 번만 더 믿고 공격을 멈춰주세요. 이건... 당신은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하멜의 수호자. 자격? 설마 저를 시험했던 건가요? 제가 지키는 이 고대 수련 또한 하멜이 포함된 장소. 저 역시 하멜을 지키려는 뜻은 당신과 같습니다. 다만 새로이 수호자가 될 인물이 기준 조건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어 만약을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인간의 입장에선 과격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간은 이 도시는 물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테니까요. 청, 시험은 통과했지만 앞으로 이번 같은 일은 삼가십시오. 그게 무슨...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잠깐만요! 당신은 대체! 청, 많은 걸 지키고 싶다면 당신과 함께 해줄 이들을 찾으십시오. 분명 당신에게도, 그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아직 새벽입니다. 고단하실 텐데 조금 더 쉬시지요. 제가 잠든 동안 보초를 서주신 거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프린스님은 저희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초 정도는 서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프린스님을 돕고 싶으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프린스님? 프린스님! 일어나셨군요. 저기 좀 보세요. 지금 막 동이 트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야. 피곤하신 분 왜 부르고 그래? 어? 푸른 물의 도시 하멜. 아버지가 지켜오셨고 이제는 내가 지키려 하는 것. 아버지는 스스로 마족의 손을 잡을 뿐이 아니야. 그러니 만약 아버지가 마족의 진영에 계시다면 분명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지. 내 힘으로, 아니 모두와 함께 이 하멜을 지켜내고 아버지를 되돌려 받겠어. 더 이상 어린 프린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하멜을 지켜낼 청으로서.